장 30. 로마인. 알리프 람밈. 로마는 망하였으되 가까운 지역에서 비록 그들이 패배하였지만 승리를 거두리라. 몇 년 안에 하나님은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통치하시리니 그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현세의 외형만을 알 뿐 내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지 아니 하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셨으며 정하여진 기한을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님과의 상봉을 불신하고 있노라. 그들은 대지위를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선조들의 말로가 어떠했음을 알지 못하느냐 저들은 그들보다 강하였고 땅을 일구어 저들의 번성함보다 더 번성하였으며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그들은 거절하여 멸망하였더라. 그들을 해함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노라. 악은 악을 저지른 자의 말로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고 조롱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를 계시하사 그것을 되풀이하시니 너희는 그 분에게로 기이하노라. 심판의 날이 오는 날 죄인들은 절망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동반자들 가운데서 중재자를 갖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동반자들은 이를 부정할 것이라.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 그때 그들은 서로 헤어지니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서 의상봉을 불신하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벌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지의 모든 것이 저녁때와 한낮에 그분을 찬미하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시고 산자를 임종케 하시며 죽은 돼지를 생동케 하시니 그와 같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흙에서 창조되어 인간으로서 번성하게 됨도 그분의 예증에 하나라. 너희 자신들로부터 배필을 창조하여 그 배필과 함께 살게 하심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며 그분은 또한 너희 간에 사랑과 자비를 주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들과 피부색을 달리 창조하셨음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전 인류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밤에는 잠을 자게 하고 낮에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양식을 구하게 함도 그분 예중의 하나이고 늘 실로 그 안에는 듣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공포와 희망을 갖도록 너희들에게 번개불을 보이심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불무지의 땅을 생동케 하심도 그분 예증의 하나이시니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하늘과 대지가 그분 명령에 의해 존재함과 그분께서 너희를 지상으로부터 부르실 때 너희가 재현됨도 그분 예증의 하나라.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 모든 것이 그분께 순종하노라. 창조를 계시하신 후 다시 되풀이하심도 그분이시니 그것은 그분께 쉬운 일이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서 완전함으로 존재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들에 관한 예를 드셨노라. 너희 오른손 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너희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에 동등하게 분배받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를 두려워하듯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하는 백성을 위해 말씀을 분명케 하노라. 그러나 지식을 회피하며 그들의 저속한 향락을 따르는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저들을 누가 인도하리요.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자도 없노라. 그러므로 그대의 얼굴을 확고히 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향하라. 창조된 인간의 본성의 근본을 두고 이 종교를 두셨노라. 하나님의 창조성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그것이 진리의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며 예배를 드리어 불신하는 자들 중에 있지 말라. 그들의 종교를 분리하여 한 무리가 되매 각 무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기뻐하더라. 재난이 인간에게 이를 때면 주님을 향하여 부르나 그분께서 그로하여 은혜를 맛보게 할 때면 보라 그들 중에 무리는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니라.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저버림과 같음이라 잠시 향락하라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 불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였단 말이뇨.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맛보게 할 때면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이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이를 때 보라 그들은 절망에 빠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나 제한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그 안에는 믿는 백성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그러므로 친척과 필요로 하는 자와 여행자에게 자선을 베풀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번영하리라.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증가시킨 것은 하나님 곁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될수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이슬람세로 이익을 증가함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니라.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한 그분께서는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며 또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노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 중에 이러한 일을 하나라도 할수 있는 우상이 있느뇨 그러므로 그분을 찬미하라 그분은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니라. 인간의 손이 저지른 부패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나니 그들이 행했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니. 일러 가로되 지상을 여행하여 그대 이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였노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그대의 얼굴을 올바른 종교로 향하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지노라.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선행을 실천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상이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보상이라 그분은 불신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중 가운데 하나는 바람을 보내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과 너희로 하여금 그분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과 배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항해하는 것과 너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과 너희가 이에 감사하는 것이라. 실로 하나님이 그대 이전에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냄에 그들 선지자는 분명한 예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노라 죄지은 백성들에게 벌을 내렸고 믿는 백성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 그것이 구름을 일으키도다 이에 그분이 뜻을 두어 그것이 하늘에 퍼지도록 하고 때로는 조각구름으로 하니 그 사이에서 비가 내림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후 그분이 뜻을 둔 종들에게 이르게 하니 보라 그들은 기뻐하니라. 그들에게 비가 내리기 바로 이전에 그들은 실망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예증을 보라 그분께서 죽은 돼지를 어떻게 생동케 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바람을 보내어 그들의 경작지가 노랗게 됨을 볼때 보라 그래도 그들은 불신을 계속함이라. 실로 그대는 죽은 자로 하여금 듣게 할수 없으며 귀머거리로 하여금 부름을 듣게 할수 없나니 그때 그들은 그들의 등을 돌리며 도망하리라. 그대는 길을 벗어난 장님을 되돌아오게 할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예증을 믿어 순종하는 그들만을 듣게 할수 있노라. 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창조하신 후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니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다. 시간이 도래할 때 죄인들은 한 시간밖에 체류하지 아니했다 맹세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유혹되곤 XCG 노라.
그러나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말하리니 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부활의 날까 지 체류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 그날 그들의 변명은 죄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할 것이며 회개하여 은혜를 구함에 초대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코란의 모든 종류의 비유를 들었노라. 그러나 그대가 어떤 예증을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신 자들은 그대는 단지 거짓장이에 불과하니 라고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봉하였노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대의 신념을 동요하도록 두지 말라.